이번 시간엔 8비트와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노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비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기본 4비트를 이해하고 8비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4비트를 연주하기 전에 먼저 왼손을 기타 줄 위에 살짝 막아줍니다. 뮤트 해주시고요. 오른손 쳐보면, 네, 아무런 소리가 없어야겠죠. 이게 뭐 음정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왼손 뮤트 해놓고, 자, 다운 스트로크를 네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지금 다운 스트로크를 네번할 때, 다운을 치고 다시 다운을 치기 위해서 이미 나는 업이라는 동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치진 않았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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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런 식으로 내리기만 하지 않고 내린 다음에 다시 다운을 치기 위해서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비트의 움직임 속에는 이미 8비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운만 치면 4비트, 다운 치고 올라오는 업까지 쳐주면 8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비트를 한번 치고 8비트를 한번 칠 건데요.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제가 방금 연주한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개, 여덟 개, 네 개, 여덟 개. 총두 번씩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오른손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손을 보시게 되면 손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기타를 연주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기타 바디의 가장 윗부분과 가장 아랫부분을 크게 크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폭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가장 위부터 가장 아래까지 크게 크게. 먼저는 팔꿈치 중심으로 크게 크게 연주를 하다가 나중에 속도가 빨라지면 손목을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손의 스트로크는 크게 크게 연주해 주세요. 그래서 4비트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8비트는 하나, 둘, 셋, 넷. 한마디에 4개를 치면 4비트, 한마디에 8개를 치면 8비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노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A7 코드, 그리고 D7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자기의 왼손에 A7을 잡고 4비트를 한번 쳐볼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D7을 잡고 또 4비트.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이두 개를 합쳐볼게요. A7, D7을 4비트.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A7과 D7을 4비트로 연주했는데, 이제 4비트 안에 뭐가 있다? 8비트가 있다. 그래서 A7, D7을 8비트로도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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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거 한번더 해볼 건데, A7, D7. A7, D7 총 4마디를 같이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A, 둘, 셋, 넷. D7, 셋, 넷. A, 둘, 셋, 넷. D7, 셋, 넷. 네.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노래는 요두 가지 코드를 8비트로 반복해 주시면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날은 마법 윤단을 타고
계속 한 줄을 반복. 다시 A7 3 4 D7 한 번 더 A D7 10 4 A7 10 4 D7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매직 카펫 라이드를 A7 8비트, D7 8비트로 연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연주할 때는 최대한 처음에는 강하게 연주를 해주세요. 세게 세게. 그러다가 내가 힘이 좀 강력해지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노래는 부드럽게 연주를 하고 또 센 노래에서는 세게 연주할 수 있도록 오른손의 스트로크 힘을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